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9일 목요일,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힘을 내주면서 초록불과 빨간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SV홀로 6%대 급등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현재 0.45% 상승한 5,87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암호화폐들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또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인 마켓캡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 확인해 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는 1,862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은 56.5%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순위 쭉 보시면요. 먼저 비트코인 7거래일 차트 통해서 가격 움직임 잠깐 보겠습니다. 7거래일 차트 보시면 네, 바이낸스 해킹 소식 등에 잠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이 5,700달러 지지선 계속 유지를 해나간다면 강세 견해 유효하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6,000달러 돌파를 위한 궤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나머지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순위 쭉 보시면 일단 상위 종목들에 있는 암호화폐들은 조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위 쭉 내려서 보시면 깊게 조정받고 있는 화폐들은 네, 보이지 않고요. 전부 소폭 조정받는 모습 보이면서 네, 넥스트는 20.43% 급등하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좀 강한 오늘 아침 시장이네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잠시 살펴볼게요. 네, 오늘 거래소들은 거래량을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10%에서 20%대 거래량 줄여나가주고 있고요. 네, 국내 업비트는 현재 38위 랭크되어 있고 6%대 거래량 줄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확인해보기 위해서 빗썸으로 이동해볼게요. 현재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0.73%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위 암호화폐들 소폭 조정받는 화폐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로 쭉 내려보시면 빗썸에서는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는 화폐들이 조금 더 많은 비율 차지하고 있고요. 업비트 이동해보시면 공지사항부터 보실게요. 진리카 입출금 가능하다는 공지사항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업비트 현재 비트코인이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또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트론, 에이다 쭉 네, 상승된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국제시세에서도 비트토렌트가 9%대 상승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업비트에서도 9%대 상승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쭉 순위 내려보시면 업비트에서는 상승돼서 거래되는 화폐들 또 하락한 화폐들 비율이 좀 비슷한 상황인데 네,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스 살펴봅니다. 현지 시간 7일 오후 바이낸스에서 7천 비트코인 해커에 의해 유출이 됐습니다. 네, 해커들은 피싱 또 바이러스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 활용해서 EFA 코드 API 키를 확보를 했고요. 해당 비트코인 유출은 하나의 월렛, 한 개 트랜잭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천만 달러 규모 손실이고요. 거래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보유분의 2%에 해당하는 손실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어서 관련 기사를 더 보시면요. 바이낸스는 SAFU 펀드를 사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손실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고 향후 일주일간 전체 데이터에 대한 보안 심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해당 기간에는 입출금 서비스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해킹 사건 이후에 코인들 가격 변동을 좀 보시면요. 비트코인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이 나란히 290달러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기사를 쭉 보시면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네, 라이트코인 이더리움은 모두 4%에서 6%대 손실을 겪었고 비트코인은 녹색 흐름 제기됐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도 8.05% 하락하면서 영향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이어서 보시면요. 바이낸스 CEO가 해킹에 따른 거래소 손상은 없고 피해 금액을 복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천만 달러 규모 해킹 피해를 당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가 거래소 자체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시간 8일 외신들에 따르면 자오는 트위터 생방송을 통해서 해킹 피해 이후 상황을 묻는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자오는 해커들이 매우 발달된 기술로 많은 준비를 해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현재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복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인출과 입금은 이 작업이 완료된 후 아마 일주일 정도 소요된 후에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5월 8일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관련 블록체인 광고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습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 기술 또 업계 뉴스, 암호화폐에 대한 이벤트 및 교육 자료와 관련된 광고들을 사전 승인 없이 페이스북에 게시할 수 있는데요. 네,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관련 광고에 대해서 전면 차단 조치를 내린 지 약 1년 만에 그 조치가 철회됐습니다. 한편 이번 주 초 페이스북은 비밀스럽게 진행 중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명 리브라에 대한 상표권 얻은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1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어서 볼 뉴스는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페이스북 블록체인 팀이 자체 미니 페이팔 마피아를 구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밀리에 진행 중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여러 명의 페이팔 직원을 고용해서 인력 배치 중에 있고요. 네, 블룸버그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관련 상품이 이르면 다음 분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난해 5월 출범한 페이스북 블록체인 TF팀은 현재 50명으로 그중 20%가 페이팔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전 페이팔 회장이자 현 페이스북 모바일 메신저 사업부 부사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마커스가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별다른 설명이나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현지 시간 8일 빗파이넥스가 레오 토큰의 공식 백서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쭉 살펴보시면요. 네, 레오 토큰은 1달러에 책정이 될 것이라고 적혀 있고요. 빗파이넥스는 10억 달러 상당의 레오 토큰 판매 수익금은 자본 지출, 또 영업비용, 부채 상환 등 내부 거래를 보충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토큰은 빗파이넥스 및 테더사의 모회사인 아이파이넥스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빗파이넥스에서 IEO를 진행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요 코인이 강세 분위기 보이고 있는 가운데 리플과 스텔라는 여전히 약세에 있다는 분석 나왔는데요. 기사 쭉 보시면 올해 들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400억 달러 이상 증가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톱10 코인 중 리플과 스텔라는 이 같은 분위기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8일 AMB 크립토가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6,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들과는 달리 리플과 스텔라는 여전히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역시 올해 들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경쟁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낸스 코인이나 라이트코인, 또 이오스, 카르다노 등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인데요. 리플 차트 보시면요. 리플은 1월 말까지 0.3달러 선에서 안정세 유지를 하다가 곧 2019년 최저치인 0.29달러까지 하락을 했고요. 4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또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리플이 좀 상승폭 유지하면서 0.30달러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텔라 역시 차트 보시면 연초의 가격 지키지 못하고 지금은 하락을 계속해서 0.07달러 최저치 기록한 이후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리플처럼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앞으로 리플과 스텔라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볼게요. 2019년 5월 비트코인 선물 상승과 하락폭 없는 5,905달러 선에서 머물러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폭 없는 5,91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시더라도 혼조세가 아주 짙은 상황이고요. 암호화폐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내일은 더 좋은 시장 흐름, 시장 분위기를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한 주의 중간 목요일인데요. 네, 많이 지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하루도 좀 더 힘내서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